100% 이거 실패했어요. 네, 역시나 이것도 망했어요.
같아요. 이게 영광의 상처라고 페인트를 하다가 손은 막 붓이 있는데도 손으로 해가지고 다 더러워졌어요. 너무 못 그렸긴 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아이돌 중에 블랙핑크를 제일 좋아하는데 핑크와 블랙의 느낌을 내고자 했지만 100% 이거 실패했어요. 일단 여기는 구름이 노란색일 리가 없지만 파란색이 없는 관계로 노란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청록색이 노란색이랑 잘 어울리니까 잎사귀가 3개인 나무를 표현해봤어요. 정말 못 그려 초딩의 그림 실력 수준이지만 어반 비즈니까 그래도 꿀벌을 한 마리는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려봤는데, 네, 역시나 이것도 망했어요. 제가 생일이 좀 TMI이긴 하지만 생일이 12월 1일생인데 12월 1일생의 탄생어가 쑥국화이거든요. 그게 이제 꽃말이 평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되게 의미있겠다 여기에 그리면, 그래가지고 아직 안 굳었네. 쑥국화를 표현을 해봤는데, 그리고 뚜껑을 보여드리면 벌들이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벌통에 이 뚜껑을 노란색으로 아예 다 칠해버리면 벌 애들이 잘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미 알고 노란색으로 센스있게 칠하지 않고 저의 이름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보잘것없는 사인이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넬 로고입니다. 이렇게 저의 벌통 꾸미기를 해봤는데 여기가 가장 나니까 여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벌통 꾸미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